제가 느꼈는데 제가 무대 할 때 좀 설렁설렁해 보일수록 좀 멋있게 나오는 게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수록 멋있게 나온다 해야 되나? 그냥 기분 안 좋아 있는 게 더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하면 돼요. 안녕? 난 소연이야. 활동 시작해서 내가 또 왔어, 네버랜드. 여기는 엠카야. 오늘 목요일이잖아. 사실 나 수요일 밤 11시에 픽업이었어. 그래서 어제랑 오늘 합쳐졌어. 나한테 왜 목요일이 없는 느낌? 아직 수요일이야 나한테는. 저기요 저 영상 찍고 있었어요. 미안해, 우리도 출연하고 싶어. 저기요, 저 오랜만에 저 이거 출연한단 말이에요, 영상. 안녕 네버랜드. 안녕 네버랜드. 나밖에 안 나오고 안녕 네버랜드. 같이 갈까? 안녕 네버랜드. 나는 리더 소연아. 나야 나올 거야. 나 소연이 따면 돼. 메롱. 우와, 왜? 내 성적표 내가 받았어. 아 저기요, 지금 내 생일이라고. 정말 날 내가 허세 아니냐는 거 증명할 수 있어 지금. 옛날에 공부는 그래?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아 진짜 나 진짜 좀 해줘. 나 요즘 진짜 나 수하 1등한 적이 있어. 어차피 우리 여섯 우리 여섯 명이 놀 거잖아. 이야! 아 근데 이거 원래 다 맞으면 1등 써 있어. 왜냐면 1등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거. 나도 나도 뭐지? 나도 1등한 적 있어. 나도 1등한 적 있어. 4학년때 우리 반에서 나 몰리도 1등한 적 있어. 1등한 적 있어. 전광호에서 저도 한 막 5개 틀리고 이랬어요. 저 자세히 잘합니다. 솔직히 차라리 거기 학교에서는 은행 통장 만들기 이런 거 가르쳤어야 돼. 진짜 결국 사회 나오니까 너 모르잖아. 나 알던데? 너 뭐 근데 내가 만들었는데. 어 우리 엄마한테 배웠네. 왜?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해봐 공부하러 배운 거야. 새소리 봐 죽어야 못하잖아. 진짜 바보. 아 진짜 유치해. 짜증나. 진짜 어이없어. 어쨌든 내 생일날 뭐 할까? 여러분 곧 제 생일인데요. 그래서 제 생일날 뭐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멤버들이 자꾸 잘 안 모여요. 아, 뭔 소리야. 언니 생일 나 한 번 빠진 일도 없었어. 뭐래? 난 내 생일을 너랑 보낸 적이 없었어? 왜? 우리 같이 보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 생일 항상 스케줄이 있었어요. 아니야. 제 생일은 항상 아니, 스케줄이... 연습생들도 같이 보냈잖아. 우리 빙수도 먹고. 그때 건대에서 미쳤어 진짜? 아 기억나. 우리 연습생들 다 무한리필로 갔었어. 웬만하면 무한리필. 많이 찾고 맛집만 찾았었어. 막 강남 맛집 털었어 우리가. 아니, 맛집 리스트 있어 있어. 스케줄. 왜냐면 저희가 진짜 잘 먹었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엠카 현장입니다. 안녕. 저희는 산업을 다 했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걸 찍었는데 오늘 뭐 했냐면요. 댄스 챌린지 선배님 가신다. 그리고 예고편을 찍고 산업을 하고 VCR 찍고 릴레이 댄스 찍고 비하인드 더 씬 맞죠? 그거 찍고 지금 전주 갑니다. 우리 오늘의 엠카 전주더디 엔딩 요정. 아 저희 둘이 오늘 엔딩 요정 수슈. 여러분 네, 그래도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더 잘할게요. 잘하고 싶어요. 우리 미니 잘
잘했어. 선배님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좀 긴장하셨는데요. 네네. 뒤에 갈수록 점점 잘해지니까 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 우리 미니 씨. 네, 다음에 더 열심히 하길 바랄게요. 근데 네.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죠? MC도 진짜 새로운 경험이고. 네, 앞으로도 불러주세요. 네, 앞으로도 불러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아이들의 민채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 엄청 강하게 키우는 두 분 특이 단장 한마디? 우리 화도 끝나면 한 일주일 동안 서로 못 먹기 할까요? 콜? 콜? 네 좋아요. 제가 최초로 한 무대에서 의상 두 개 입는 것 같아요. 그죠? 이때까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주 정신없군요. 저희 오늘 주차 입어가지고 처음으로 주차 입어요. 완전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진짜 처음이에요. 미빵 신경 내서 감사합니다. 세트도 신는 왜 보자. 아까 인형처럼 할 거 같은데. 나 나 인형. 머리 이거 인형이에요. 저는 오늘 당근이에요. 네 당근이야. 뭐 먹을까요 지금? 뭐 먹을까요? 진짜 뭔가 민망 올 때마다 그거 시킨 것 같은데. 설마 도시락 그만 넣어. 왜 도시락 무시해요? 도시락 속상해. 똑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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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구 떠나야 돼. 수지 왜 하와이 같아? 나도. 하와이 같아. 하와이 춤 진짜요? 야 라붕 오늘은 우리 활동 둘째 날이에요. 제가 머리를 묶었습니다. 팬분들이 다 제가 머리를 뭐 넘기고 아니면 뭐 묶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활동은 최대한 다 묶고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제가 머리를 뭔가 넘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지 언니 제가 봤는데 옛날에 긴 머리 했을 때도 막 동자를 잘 넘기더라고. 그냥 제가 머리 좀 잘못 넘겨요. 나도. 그래서 아직 그 발전하고 있어요. 왜냐면 머리가 많이 상하면 잘 안 돼요. 아 그래? 나 그거 때문이나 보다. 머리 많이 상했어. 그거도 있어. 머리카락도 춤춘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슈아는 머리카락 엄청 좋다고 들었는데 혹시 잘 넘기세요? 그거 상관없나 봐요. 에버랜드 우리 너무. 너무 재미있게 무대했어요. 진짜. 네버랜드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라바바. 슈슈가 부탁했는데 슈슈 슈슈 버거 맛있어. 네. 슈슈 피 슈슈 버거. 슈슈 왜 이렇게 랩 같아? 슈슈의 피 슈슈의 버거. 아 버거. 양양양양. 영어 발음 뭐지? 슈슈 스픽 슈슈 버거. 슈슈 스픽 슈슈 스픽 슈슈 버거. 슈슈 버거 버거. 슈슈 스픽 슈슈 버거.
민지 언니 때려. 아야야. 왜 뒤에? 오바야. 하나 둘 셋. 뭐야? 아, 했어? 맞아, 수진이 거 줘야 되는데. 제가 줬는데 어제 만들어졌어요. 빨리 어때 소감아? 예뻐요. 아, 진짜. 귀엽지? 아, 리액션 찍어주세요. 수진아, 나 어제 만들었어. 아, 뭐야? 수진이라고 썼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이거 내가 만든. 와, 내 게 더 예쁘네. 봐봐. 수아 이거 봐봐. 수아 빨리 말해봐. 너 예쁘다고 했잖아. 봐봐, 진짜 너무 예뻐. 아니, 이 언니 너무 감려적이야. 아니에요. 감려 안 할게. 예뻐 언니, 고마워요. 예뻐 언니, 고마워요. 아니 계속 집에 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끼고 이렇게 꺾여야 된다고. 아니 어제 제가 숙소 가자마자 줬어요. 슈아가 워낙 까다롭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귀여운데? 제가 혹시 마음에 안 들까봐 어떠냐 물어봤는데 이렇게 했어요. 예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슈아가 지금 또 끼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기뻤어요. 웬니? 예쁘대. 그것도 상상이 간다. 와 이쁘다. 아니야 진짜 좋아했어. 그렇지? 봐봐. 너무 이 언니 너무 가능해. 봐봐. 아 계속 이렇게 이쁘지? 맞지?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컨셉 지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큐티야. 오, 내가 나오잖아. 나오면 너무 좋지. 대박 여러분. 카메라 욕심 좀 생겨야 됩니다. 특히 우리 수진 씨.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유부 초밥입니다. 맞아요. 왜 날 걸고 해? 둘이 소개하는데. 알았어, 진짜. 하나, 둘. 나 유니 좀 많아. 나 유니 좀 많아. 유니 좀 많아. 우리 여기서 유닛 다 소개해보자. 아, 알았어. 우리 매 하나,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들의 붕어빵입니다. 안녕. 뭐야? 우리 둘, 우리 둘.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들의 유부 초밥입니다. 하고 뭐야? 미치야? 아, TJ 하자.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들의 TJ입니다.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들의 미치입니다. 탱탱, 탱탱.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들의 탱탱. 완전 내버린데? 나 끝나서 우리 첫 주 끝났어. 너 잘하더라. 그래요? 최고였는데 이번 첫 주에 최고 엔딩이었어. 진짜요? 맞죠? 그냥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진짜 맨 마지막에 그 얘기잖아요. 미니 언니 파트. 아, 저 사연도 봤는데 저 이제 그래서 내가 저 이제 이렇게 처음 봐요 그런 모습. 아니, 오늘 그 PD님들 스태프분들께서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 그래서 저희도 막 팬분들 오신 것처럼 괜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 더 에너지 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우리는 외국인과 한국인. 와 그래 우리 외국인 하자. 자 여러분 첫주 막바 너무 고생했고 수진아 미연 언니 너무 고생했어. 이따가 소개 얘기했죠. 진짜로 오고 있는 거 같아. 우리 빨리 3주 동안 네, 열심히 하자.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사랑해요. 첫주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지켜봐주세요.
주세요.